부회장, 부회장, 한 번만 봐줘. 어? 우리 수경이 그것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철없는 짓을 했네. 다 자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할게.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아, 끝나긴 뭘 끝나. 지금이라도 검찰에 넘기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여보게, 우리가 남인가? 그래도 가족이 될 뻔한 사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수경이랑 박상우가 자네 밀어줘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야.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필게. 응? 죄송합니다. 돌아가 보세요. 못 가. 나 죽이고 가. 내 딸 살리고 가. 이대로 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 수경이 죽어. 저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동안 어머님 뭐하고 계셨나요? 어머님이랑 수경 씨 막으셨어야죠. 그래, 다 내 죄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응? 박상무도 자네 손으로 잘났지 않은가. 우리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래. 죄라면 우리 수경이가 자네를 너무 사랑한 죄밖에 더 있나. 전들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수 없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본인이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이보게! 이보게! 회장! 나로선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 부담을 덜어줘서 고맙긴 한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손녀딸의 목을 치는 것보단 옛 애인의 목을 치는 게 낫겠죠. 박봉주 상무, 김수경 다 내 손으로 명주를 끊었네요. 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운명이란 참 잔혹한 거군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냉혹해져야만 살 수 있는 황무지예요. 익숙해집시다. 와, 김수경 씨 정말 무섭다. 그래서 부회장님이랑 깨졌구나? 솔직히 부회장님이 아까웠어. 그 불려시가 경민 씨 이러는데 눈꼴 시려가지고. 맞아요. 좀 안 어울렸어요. 아휴, 마갑사원도 김수경 씨 줄에 선 모양인데 결국 썩은 동아줄이었네요. 그러게, 나한테는 뭐 지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씨, 나 소개팅 좀 해볼까? 에? 소개팅요? 저 아는 남자 별로 없는데. 선배님은 스펙 엄청 따지잖아요. 나? 나도 눈 많이 낮아졌어. 일단 옥탑방에 안 살고 부모님 집이 서울이고 2대8 가르마 아니고 능력 있고 인여스럽지 않은 남자면 돼. 외모는 주경민 부회장님 스타일? 그럼 부회장님 공략해보세요. 지금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술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요? 술 마시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몰라. 외모는 내가 부회장보다 낫구만 뭐. 처음 뵙겠습니다. 初次见面。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对不起。 얼마예요는 뭐죠? 선비장 할머니? 多少钱?多少钱? 네, 맞아요. 多少钱? 맨날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对不起。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初次见面。认识你很高兴。 아, 저기 어제 그분요, 밤에 전화하신 분. 유리 엄마요? 전화 한번 해주지 그래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 밤에 전화를 했겠어요.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도와줄 거는 없는지 한번 전화해봐요. 우리 상황도 알려주고. 그래요.
고마워요. 당신 마음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죠. 유리 아빠. 어제 왜 그렇게 끄는 거야?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떻게 지내는 거야? 잘 지내. 그래. 다행이네. 어제 목소리가 좀 안 좋던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 벌써 유리 올 시간 다 됐네. 언제 퇴근해? 당신 왜 그래? 유리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나. 자다 일어났어? 정신 차려봐. 나 성태야. 알아 유리 아빠. 당신 왜 횡설수설해?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아픈데 없어. 아니 지금 누가 돌봐줄 사람은 없어? 나 졸리다. 자야겠어. 끊어. 여보세요. 용이야, 아빠 왔다.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어? 저 왜 부르셨어요? 자네 얘기 못 들었나? 예? 무슨 얘기요? 이 사람 참 이렇게 캄캄해서야. 파라벤 사건 주동자 밝혀졌어. 김수경이야. 예? 레이남! 당장 이혼을 해. 그럴 리가. 사실이야. 증거도 나왔고 본인도 자백했어. 바람 같은 놈. 그런 못된 것들한테 꾀해가지고 집안을 쑥대만 들어 만들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달려서. 그래도 집사람 잘못은 아닌데. 그 애매 그 딸년이지. 내가 사기 결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용서해주는 게 아닌데 그것들 전부 다 완전히 이 집안에서 잘라내버리겠어. 이혼 안 하면은 유언장 조작한 죄로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겠어. 어떡할래? 이혼할래? 경찰서 갈래? 어차피 쫓아내셨으면서 뭘 그래요? 이혼한다고 용서해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야? 당장 경찰 불러. 이거 다 쳐넣어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예. 박상무 거기 갔니? 예. 할아버지가 뭘 하셔? 언니 큰일 났어요. 회장님 발짝발짝 뛰시면서 이혼하라 하세요. 안 그러면 그거 유언장 조작한 거 경찰에 다 고발해버리시겠대요. 얘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죠? 돈은 다 받아놓고 왜 말했어요? 돈 주면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돈? 무슨 돈? 나한테 4억 받아갔잖아요. 날 막아주는 대가로. 4억? 무슨 소리야. 나한테 언제 돈을 줬다고? 내가 돈 줬잖아요. 현금으로 다. 나 생사람 잡네. 나 그런 돈 받은 적 없거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니 생각을 해봐요. 김수경 씨 막아주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나한테 10억을 변상하라네? 내가 미쳤어? 10억을 변상하게? 나 4억 받은 적도 없지만 설령 받았다 그래도 그거 받고 내가 10억을 물어내? 4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장 대표는? 오늘 일이 좀 많대요. 아버님은요? 수경이가 그랬다며? 박상무님 불러다가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나셨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더라.
안 하면은 그 유언장 조작한 거 세 사람 다 감방에 쳐넣으시겠대. 중국 가는 거 좀 미뤘어? 네, 얘기했어요. 된대? 거기 가 있는 주재원한테 양해를 구하면 조정이 되나 봐요. 저랑 맞교대할 사람이야. 아유, 다행이다. 거기 가면 국제학교라 영어만 써야 된대.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돼. 응? 나 영어 잘해. 아유, 잘하긴. 너 외국인 분들하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되지 뭐. 아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머니, 캔디 영어 공부 매일매일 하는지 감시 좀 잘해주세요. 강신은 무슨 감시를 하냐, 새끼를. 가서 애들하고 놀다 보면 저절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들들 볶아요. 내가 뭘. 너 할머니 믿고 놀기만 하면 안 돼. 엄마가 다 검사할 거야. 메롱. 야, 유캔디! 유캔디! 아유, 저걸 그냥. 아, 어머니, 응? 저기 중국 가시면 도우미 좀 붙여드릴까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도우미? 아유, 됐어. 아니, 내가 살살 하면 돼. 왜요? 거기는 인건비가 싸서 다들 도우미 쓴대요. 아유, 됐어, 난. 그럴 돈 있으면 한 푼에도 아껴서 니들 써. 네. 아, 참. 거기요, 한국 음식 되게 비싸대요. 제가 자주자주 바리바리 싸들고 갈게요. 그래, 그럼 우리야 좋지 뭐. 아유, 어머니 좋겠다. 남들 못 가보는 중국도 가서 사시고 구경도 많이 하시고. 다들 부러워하죠?